택시와 버스 등 차량 6대가 충돌하면서 11명의 사상자를 낸 북구 만덕동 연쇄 추돌 사고 당시 택시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100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사고 당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00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은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EDR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